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성공 투자 꿀팁 톱1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성입니다. 네, 본부장님. 네. 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많이 그동안 배워왔는데요. 네. 오늘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채널K, 네, 우리 글로벌 D를 통해서 많이, 네, 하셔야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 안 해본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익숙하니까 한국 주식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본부장님이나 제 얘기 듣고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시작해보겠다는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여기 고민되거든요. 네. 되게 궁금해하실 제목 같아요. 정말 초보자를 위한 포트폴리오가 뭔가? 네. 혹시 원유인가? 예, 혹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렘데시비르 발음도 안 되는 뭐 그런 건가? 네.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업들, 내가 이해하는 기업들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았고요. 제가, 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순간에 실망할 수 있을 거, 아, 이거 이런 거였어, 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첫 번째 꼽아본 종목은, 네, 예, 코카콜라, 예, 펩시, 네, 언더아머, 켈로그, 허쉬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는 기업들. 여기서 보면 아, 이거는 뭐 아니다, 그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기업들, 네,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자분들은 또, 네, 뭐 화장품 관련해서도 있고, 네, 상관없습니다. 네. 남녀 상관없이 내가, 네, 이해하는 기업들, 내가 아는, 네, 기업들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우, 진짜, 네, 느낌, 네, 오는데요. 네.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종목 선택을 제가 살까 말까 나중 얘기고, 네,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런 진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미국 기업을 한번 적어보자는 그런 개념을,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말씀드렸다, 코카콜라, 펩시, 언더아머, 허쉬, 켈로그까지 보셨고요. 네. 그 다음은 또 도넛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주변에 있는 또 기업, 네, 던킨 도넛도 있고요. 예. 아,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 정말. 부장님은 좋아하시는데 못 가게 하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네, 와이프가 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 이거 먹으면 또 이제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안 가죠. 근데 또 이것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제 페라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제가 차를 못 사잖아요. 아, 뭐 저는, 네, 저 같은 경우. 이럴 바에 차라리 주주가 되는 게 어떨까? 그렇죠. 여하튼 페라리도, 네, 있고요. 그렇죠. 페라리가 상장돼 있다는 거, 예, 모르신 분 계세요. 페라리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모르신 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예, 거. 이런 것도 일단 아는 기업만 일단 한번 추려봤습니다. 예.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 우리가 그토록 계속 얘기했던 것들, 예, 뭐 빅파이브, 네, 주요 기술주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나왔던, 예, 게 수도 없이 언급된 기업들, 예, 다 이해하는 기업들. 페이스북, 아마존,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구글, 예, 다 이해하는 기업들이고요. 네. 아마도 적어도 여기서 나는 뭐 하나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아, 페이스북, 인스타 안 하실 분이 계시고, 네, 아마존 좋다 이거죠. 네, 아마존 좋죠. 에, 이거 뭐 근데 나는 아마존 안 써. 네. 미국에서 직구 안 해. 그럼, 네,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넷플릭스, 아, 나 영화 안 봐. 드라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마이크로소프트 없이 이거 하시기, 네, 쉽지 않을, 네, 것 같고요. 쉽지 않습니다. 네. 구글, 아, 난 구글 안 쓴다 그러더라도,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유튜브 안 보세요? 아, 그렇죠. 네. 유튜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 시간 쓴 긴 앱이에요. 네이버를 이긴 지 한참 됐어요, 앱으로요. 네. 유튜브 제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죠. 본부장님도 자제분한테 뭐 물어보면, 아, 얘기하면 아드님, 나 따님 있잖아요. 아빠 그거 아니래? 누가 그래? 유튜버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을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 본부장님 드리고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부터 추리고, 그 안에서 방법이 하나 더 들어가죠. 뭘 배웠습니까, 저희가? 매출 보라 그랬죠? 매출 봐야죠. 이익 보라 그랬죠? 이익 봐야죠. 배당 보라 그랬죠? 배당 봐야죠. 예. 그거 다 해서, 그리고 또 뭘 보라 그랬습니까? 투자 의견 보라 그랬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아마존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아마존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직접 검증해 보니까, 투자 의견이 계속 나빠져?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매출이 계속 줄어들어, 이익도 계속 줄어들어. 그러면 사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 다 적어보세요. 오늘 빠졌는데 제가 또 제일 최애 주식 중 하나가 비자거든요. 비자. 아, 비자. 제가 어디 강의하면 매번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카드에서 오늘 비자 카드 서브 마스터 꺼내보시라고. 다 있어요. 다 있죠. 강연장이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지하철 타고 왔대. 뭐로 했냐. 현금 내시면 거의 없어요.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익숙한 기업부터 시작하시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 그게 뭐다? 대표하는 기업이면 딱 그렇고 그런 거를 뭐로 확인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배당, 기업 투자 의견. 그게 다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을 쓰시거나 아니면 애플 아닌 폰은 안드로이드 기반 아닙니까? 네, 갤럭시야. 구글과 어디가 벗어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뭐가 찍기가 어렵다. 딱 뭐 하나 잡기가 왠지 페이스북 뭔가 좀 뭔가 확실히 안 쓴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ETF 투자가 또 유용한데 ETF가 대박이죠. ETF 너무 많은데 초보자들은 뭐부터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ETF가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2600개입니다. 2600개를 얘기하실 순간에 또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아,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딱 끝나고 초보 투자가들 말씀드리면 딱 세 개를 불러드릴 수 있겠는데요. 미국 주식은 3대 지수가 있잖아요.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S&P 500이 그냥 미국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미국 대표하는 주식을 딱 한 번에 살 수 있어요. 그게 SPY가 기본이 되는 스파이라는 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입니다. 자산 규모가. 스파이라고 있습니다. 스파이. 스파이를 한 줄 사시면 S&P 500을 한 번에 사는 효과가 있죠. 배당도 줍니다. 배당도 주죠. 주당 이익 당연히 있죠. 다 나오죠. 주당 이익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 한 $140, $130 딱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개면 $300 원짜리 되겠죠. 스파이라는 게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전통적인 다우 30조와 다우지수 DIA가 있습니다. 다이아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아. 다이아 특징은 또 뭔지 아시죠? 배당을 월 주로 줍니다. 월 배당을 줍니다. 다이아가요. 그러니까 다우 30 종목 구성된 걸 한 번에 사는 게 있겠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아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는 남자는 또 성장이다 그러면서 젊은 여성도 많이 난 성장주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의 100, 나스닥 100종목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는 금융이나 에너지가 빠지죠. 금융이나 에너지가 빠지고 순수한 첨단 기업들을 구성시킨 겁니다. 대부분 기술주나 바이오 그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름도 어렵지 않아요. 큐큐큐. 그렇죠. 그럼 나스닥 100 한 번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테슬라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아 이게 보면 나스닥 100에는 테슬라가 들어있다 없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요. 스파이는 아직 안 들어있는데요. 안 올 가을에 빠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또 항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왜 S&P 500에 알리바바가 없냐. 나 그래서 못한다. 하신 분이 계시죠. 이거 얘기하시면 몰랐는데 제가 학기 마시면 또 내 문제인데 이걸 말씀하시면 어떠합니까? S&P는 규정에 의해서요. 미국 기업만 들어갑니다. 미국 기업만. 맞습니다. 미국 기업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알리바바 이런 게 안 들어가고요. 캐나다에서 지금 시가총액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쇼퍼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역시 캐나다 회사거든요. 그렇게 여기 못 들어가죠. 그럼 알리바바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나스닥 100도 아스닥도 아니고. 또 S&P 500에 외국 기업은 알리바바는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셨는데 알리바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NIS가 제일 전통적으로 오래된 거죠. NIS가 여러분들 영화 TV 뉴스 보시면 그렇죠. 플로우에서 막 사람들 많이 부적거리는 거 있죠. 부적부적. 그게 NYS이고요. 나스닥은 그 온라인 전용으로 돼 갖고 이트레이드 전용으로 해 갖고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우리가 뉴욕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나스닥 제 100주수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야 되는데 그 알리바바가요. 이상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뉴욕 증시 NYSE에 상장돼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앞으로 또 말하고 좋아하시고 우버 있죠. 우버. 우버. 또 부산 상 거래소 그 경쟁사 리프트가 있잖아요. 리프트는 언젠가요? 나스닥 100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버는 못 들어간 거 아세요? 우버는 안 되죠. 우버드가 또 NIS에 들어갔습니다. 훨씬 비싸죠. 훨씬 비싸고. 근데 어찌 됐건 제가 봤을 때 나는 귀족이다 그래서 들어간 건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DIA, 스파이의 QQQ 들어온 거 하시면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가장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하나 급질문 저도 한번 본부장에 들어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 하니까 종목수는 많이 늘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초보 투자분들이 꼭 하십니다. 도대체 분산 투자하는데 몇 종목까지 하는 게 적절할까요?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질문이죠. 좀 답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분산 투자가 첫 번째 낯설어서 안 하시는 분 계시는데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산 투자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학문이 나온 논문이 있는데 제가 그걸 바탕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엘튼 앤 그로버가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이미 꽤 오래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위험도입니다. 위험도. 위험도요. 위험도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보유 종목 수인데 보유 종목 수. 예, 이게 한 종목이면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종목 조금 떨어지다가 위험도가 종목 수가 늘어날 때마다 위험도가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하지 않는 구간이 딱 나오는데 언제부터냐면 정확히 23종목부터 그때는 위험도가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천종목, 네. 천종을 보유하더라도. 천종목. 무슨 수행이냐면 만약에 내가 나는 욕심 때문에 막 30개씩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시장을 대표하는 ETF 사시는 게 관리 차원에서 스파이, 낫다. 스파이. 예, 스파이 사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그 많은 종목 어떻게 다 관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보기에는 20종목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당한 것 같고요. 20종목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최고로 위험도가 떨어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 주변에서 나는 종목 50개 갖고 있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냥 스파이 사. 스파이 사.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시장별로 해서 여러분들 종목만 잘 선택하시면 20종목 금방 구성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를 위해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는 진짜 초보자답게 네. 진짜 처음에 하실 주식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물건을 구입해서 쓰시는 것들 중에서 네. 거기서 일단 종목 선별하시고요. 저희가 계속 배웠던 실적도 봐야 되고요. 네. 배당 있으면 배당도 봐야 되고요. 네. 종목별 투자 의견도 봐야 되죠. 네. 주가 내려가는 올라가는 거 사셔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은 종목 선별하셔야 되겠고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S&P500을 추종하는 스파이가 됐건 QQQ가 됐건 월배당이다. DIA 통해서 한 번에 사시면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구성되겠고요. 나는 혼자 막 하는데 종목수 무한정 늘릴 필요가 없고 항상 20개 종목, 23개 넘어 똑같기 때문에 보통 20개 정도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구성하시면 가장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될 것 같다는 점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드렸습니다.